안녕하세요. 트럭 차차차 정웅설입니다. 오늘은 3.5톤 카고 트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식은 2018년식으로 현대 올류마이티 와이드 6.6 광포 카고 트럭입니다. 3.5톤 화물차도 총 3가지 유형의 카고 트럭이 나오는데 그중 장축 광폭으로 나온 타입이고 적재함이 알루미늄으로 나온 것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연식은 약 3년 정도 지난 화물차이지만 하부 프레임 부식 일어난 곳 없고 기본 소모품인 앞뒤 타이어 상태 모두 이상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도 철판으로 보강을 완료한 화물차이기 때문에 따로 손보실 곳은 없고 적재함 길이는 5m, 넓이는 2m28로 팔레트 기준 8장이 적재 가능한 3.5톤 카고 트럭입니다. 도색도 하지 않은 상태이라 살짝 아쉬운 부분은 있으나 뭐 운행을 하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 트럭이고 갓바다이까지는 모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카고 트럭도 주행거리가 중요한데 실주행거리는 10만 6천 킬로이고 뭐 옵션은 당연히 골드 옵션으로 나온 타입입니다. 그 외에 슈퍼캡으로 나온 타입이랑 뭐 장거리 운행시 편리한 장점도 있고 정말 직접 운행을 해본 결과 2-3단 걸리는 건 없고 엔진도 이상이 없으니 나머지 부분은 직접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